함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에녹처럼 평생 주님과 동행하다 들려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 들려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옵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함께 뛰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행하는 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캐라바라바라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캐라바라바라소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캐라바라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캐라바라바라. 그 하늘의 시조 내 이름 아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계속해서 만져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만져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서 우리의 상처를 만질 수 있음에도 만지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네. 내가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너무나 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강제로 열지 않습니다. 연 적이 없어요. 그냥 문 앞에서 서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벌써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처까지도 주님 충분히 치유하시지 못했지만 우리가 준비될 때 우리의 상처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이 그때부터 만지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만지실 것인데 그때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의뢰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므로 온전히 오늘 회복되고 치유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 주님만을 기대하며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같이 일어서서 할까요? 우리 친구들 박수 쳐주고 우리 친구들이 랩을 준비했는데요. 교사 수련회 갔는데 대박 났습니다. 우리 친구도 엄청 랩을 잘합니다. 래퍼. 예, 우리 미래의 래퍼들을 통해서 우리 말씀, 네, 로마서 5장 8절에 대한 말씀을 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맞아요.
주의 나비가 도박치면서 유통하시면서 아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만을 또 높여드리면서 그 십자가를 찬양.